더 젊은 얼굴을 만드는 팁 9가지. 외모는 얼굴부터 시작이다. 간단한 관리로 더 젊고 건강한 피부를 뽐낼 수 있다. 더 젊은 얼굴을 만들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팁을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천연 요법들이다. 젊고 탱탱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팁 9가지를 알아보자. 더 젊은 얼굴을 만드는 팁 9가지 1. 항산화 물질 섭취.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몸과 얼굴을 더 젊게 만들고 싶다면 좋은 식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만 그칠 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산화가 일어나면 유리기가 생기는데 이러한 산화를 방지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비타민C 푸른 잎채소, 레몬유 과일,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아보카도, 겨자, 비트, 양배추, 구즈베리. 비타민E 호두, 시금치, 아보카도, 잡곡, 화분, 파슬리, 저온 추출 식물성 기름 베타카로틴 생선 간유, 알팔파, 아스파라거스, 살구, 비트, 당근, 마늘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구아바 플라보노이드 알팔파 싸, 시금치, 레몬, 양파, 블랙베리, 검은 후추, 녹차, 포도주, 맥주 비타민 B6 고기, 생선, 우유, 달걀, 잡곡, 감자, 시금치, 곡물의 씨는 아보카도, 견과류, 맥주 효모 유럽인 포도, 적포도주 올레인 올리브유. 또한 연어 오메가 3 섭취도 권하는데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며 재생 효과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2. 과도한 햇볕 노출을 피한다. 적정 시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피부도 예쁜 구릿빛으로 태울 수 있다. 그런데 햇볕에 과도하게 몸을 노출하면 피부의 조기 노화가 진행된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에 노출하는 정도가 피부를 손상하지 않는 건강한 습관이다. 일 때문이든 좋아서든 햇볕을 오래 쬐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자. 3. 셀프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꾸준히 하면 얼굴이 더 젊어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가정요법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자기 전에 할 수도 있으며, 하루 중 몇 분 정도 짬이 날 때 할 수도 있다. 천연 크림이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젊은 얼굴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다. 이마, 볼, 코, 턱에 다양한 마사지를 해보고 눈 주위는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얼굴 마사지를 할 때는 중지와 약지만 사용해야 하며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눈 주위, 광대 위쪽, 턱을 마사지하며 이마는 가운데서 밖으로 마사지한다. 4. 부드러운 세안 브러쉬. 피부를 마사지할 수 있는 세안 브러쉬도 있다. 단, 세안 브러쉬는 아주 부드러워야 한다. 브러쉬를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붙어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게 하는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브러쉬로 마사지를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하며 얼굴에 예민한 부위는 특히 더 주의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실시한다. 5. 얼굴 찡그림과 스트레스를 주의한다. 하루 중 받는 스트레스와 우리가 자주 짓는 찡그린 표정은 얼굴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혈액순환을 막고 주름을 형성하는 나쁜 습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해도 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6. 자연과의 접촉. 할 수 있을 때마다 도시와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산이며 바다가 있는 자연으로 떠나야 한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 삶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자신의 균형을 찾게 해주는데 이는 얼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7. 식물성 기름과 에센셜 오일. 매일 식물성 기름과 에센셜 오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천연 화장품 재료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식물성 기름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코코넛 아몬드 호호바 로사 모스케타. 이어서 에센셜 오일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라벤더 로즈메리 장미 제스민 제라늄 8. 물을 많이 마신다.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므로 식사 중에는 마시지 않는 편이 낫다. 하루 1.5회 물을 마시는 건강한 습관이면 얼굴을 더 젊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9. 내면의 거울. 얼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은 얼굴을 갖고 싶다면 내면도 그렇게 가꿔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려고 매일 노력한다면 피부에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